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번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기도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보내가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들어 주님의 봉사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를 높이리라.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항상 우리 주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예배가 많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할 때에,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의 성령의 빛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래합니다. 그 선하님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공동체와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직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 자리를 더 지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 또한 막혀있는 사역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교사님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에 찬양과 말씀에 감동이 넘쳐서 우리 믿음이 살아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들이 되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아버지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더욱더 아버지는 굳세져서 아버지는 예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형교회 성도 한 명함에게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샘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더욱더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막혀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넘쳐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할까 저런 사역을 할까 아버지 고민 중에 빠져있어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아버지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살아나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돌아간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의 눈을 허락해주시고 영의 길을 허락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더욱더 조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불타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시어 죄악으로 물든 맘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함과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궁일히 여기어 주시어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으며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픈 자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족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 전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아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에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도 하나를 좀 볼게요. 여러분 그 저쪽에 우르라고 아브라함의 고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르에서 불러서 저기 하란을 거쳐서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루트예요.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과 그의 아들 이삭의 부엘세바 그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의 베델 이 세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준 곳이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다가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이삭의 부엘세바, 야곱의 베델, 저 세 곳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 위치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너희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고 모든 민족이 너희 자녀를 통해져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삭에게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이삭의 그 받은 그 약속은 또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장자인 에서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그만 그 장조를 누가 가졌어요? 야곱이 가졌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그거를 갖는 그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기도, 아버지는 이삭은 애선지를 알고 축복했던 그 기도가 야곱에 흘러갔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오셨어요. 베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예,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어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까지 와요?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야곱한테 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은 예, 그걸 사모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가지려고 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아브라함, 이사, 야곱, 세월은 3대까지 흘러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은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예, 그 인생 가운데 인간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 섭리하시고 계획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삭개오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 중에 죄요, 아주 끈아플 중에 끈아플, 악질 중에 악질, 매국노 뭐 이렇게 치부받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삭개오는 듣게 되어져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져 있는 데서 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뽕나무,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잖아요. 원래 돌 감람나무라 그래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주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생각도 없는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토록 자기의 그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삭개오가 정말 그 제 예수님이 왜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마음의 사모함 가득해서 그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주님, 내가 누군가를 예, 갑절이나 내가 뭔가 사기를 쳤거나 저했으면 내가 사배나 갔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자기의 졌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예, 자기가 했던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다 뉘우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죄를 고백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시나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덮고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가기를 다짐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 그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찾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의 삶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상한가? 하여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모두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복이 오늘 각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 임했다, 선포됐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내 살아갈 것만 바꾸고 하는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막혀서 저기 막혔어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도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지난주에 했지요. 이 떠나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들다, 신난 거예요. 너무 부엘세베에서 떠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부엘세바에서 떨어져 나올 때에 그는 천근만근의 발걸음이었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 아주 먼 800km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하란에 예,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이름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그냥 800km 900km 간에 그냥 뭐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았었을 때에 예, 야곱에게는 삶의 의미가 온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아시나요? 이것을 알아야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미래의 삶이 불투명해도, 내가 현재의 삶이 좀 내 생각대로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통해 일하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집니다.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상황이 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냐?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웃을 수가 있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이 한마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고요. 다른 게 없어요. 막 그냥 나도 모르는 멀리 가가지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매일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이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 전하는 것이 예, 전도예요. 선교예요. 야곱은 하란의 근처에 왔었을 때에 한 우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우물에서 만난 그 목동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와,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 우물은 보니까 큰 돌로 막고 있어서 한 사람이 들기는 어렵고 한 두세 사람이 목동들이 모여서 같이 돌을 옮기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먹이끔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물이 함부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당시의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한 세 그룹이 양떼 목동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같이 한꺼번에 돌을 옮기고 같이 양을 떼를 먹이기 위해서. 자, 이 야곱이 그 우물에 도착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목동들을 향해서 질문을 물어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대요? 하란에서 왔대요. 지금 야곱은 어디를 가는데요? 하란을 가고 있잖아요. 하란에 살고 있는 삼촌을 찾으러 가잖아요. 하란에서 왔대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또 물어봅니다. 아, 그러시면 하란에 있는 나홀의 조카인 이 라반을 아십니까? 했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야곱이 주소를 읽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냥 이름 하나 두고 가는데 어떻게 그 넓은 하란에서 어떻게 삼촌 라반을 찾을까?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멜번에 있는 누구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이름만 달랑 갖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 얼마나 그죠? 막막할 겁니까? 아, 근데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는가요? 하란에서 온 목동을 만나는데 그것도 라반을 아는 목동을 만나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인도할게. 인도해주고 이끌어갈게. 이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일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와 어쩜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이나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재수가 있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운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은 목동들에게 중요한 걸 한 더 물어봅니다. 라반이 평안합니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을 알지만 지금 자기 삼촌을 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라반이 안 평안하면, 라반이 삼촌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형편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곱이 그 먼 골까지 와서 삼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헛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다. 여러분, 야곱은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속으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평안해야지 내가 갔을 때 기쁘게 맞아주지. 그 집안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되면 도리어 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평안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코비드가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평안한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끔을 기억하십시오. 와, 나는 재수 좋게 코비드가 아직 안 걸렸어. 아, 저번만 몇만 명씩 막 퍼져나가는데 아, 나는 운도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운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확진에 걸리든 확진에 걸리지 아니하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절대 금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어떠한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함께하겠다. 이끄시겠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고 또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살아갈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여기는 커야 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이런 식으로. 예.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예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인데 너희일까 보냐? 난 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워야 자연이,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롭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비해보면 나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작고 허물도 많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끔 보신다고 하는 저 메시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예, 감사가 되어지죠. 야곱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어요. 베델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미 야곱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게 이것이 있어요. 야곱에게 임한 여유가 생겼어요. 뭐요? 여유. 브엘세바에서 나올 때에는 도망자 신세로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묻히며 가득 차가지고 가는 곳마다도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건들면 말 한번 거하면 주먹 한번부터 나갈 그런 판인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그렇게 꼬였던 것이 해결해지면 어떻게 돼 생겨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생뚱맞는 이야기가 주고받는 얘기가 나와요. 양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 야곱이 마치 자신이 목동이라 되어진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떠져 있는데 지금 이 양들을 데려 주는 물을 먹이고 지금 데리고 가게 되면 너무 일찍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얼른 물을 먹이고 더 가서 내 풀을 뜯어 먹고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알아요? 목동이 더 잘 알지. 야곱은 형이 에서 형이 뭐 하는 거예요? 양 키우고 가는 거면 옆에서 보기만 했지 키워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권면해요. 이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안에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목동,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양들도 보게 되어지는 여유가 생겨요. 지금 누가요? 하단에서 온 사람, 라반을 아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물고 온다고 하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라헬을 만나기만 하면 이젠 된 거야. 이런 마음이 가지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짐에 대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유 없이 살아요. 내 문제만 붙잡고 살아가요. 내 아픔만 붙잡고 살아가요. 내 상처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결해 준 것을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여유가 없이 살아갈 때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여유가 신앙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굴 찾아갔냐면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고기잡이 어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책감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나는 부인했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던 이 베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고기잡이 어부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영적인 목동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라, 먹이라, 돌봐라, 살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양이 되어 이제 양의 못에서 벗어나십시오. 목동이 되어야 합니다. 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남이 먹여주는 그냥 그 먹어만 살아가는 그냥 어린 양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딸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죠. 장차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는 건데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그 돌 우물 그 돌 있잖아요. 이거를 혼자 못 들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이 막 혼자 가까이 지금 막 먼저 이거 돌을 옮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혼자 들었는지 막 목동 불러가지 같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먼저 물을 갖다 또 먹이고 막 그러고 나서는 뭐 하는 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라헬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 라헬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추행이잖아요.
보자마자 이름도 밝히기 전이에요. 뽀뽀를 다 해놓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펑펑 울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얄팍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누가 먼저 뭐 자기를 얘기하기 전에 아마 그랬을 사람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 예,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감정적이 저기 되셨어요. 눈물이 많은 야곱이 되셨어요. 이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끌어안고 반갑게 맞이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삼촌 라반이 너무나 기쁘게 반가워주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오면 반갑고 머물면 기쁘고 떠나가면 더 좋다. 그런 말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니까 아마 그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친척들은 막 온다 그러면 너무 반갑고 좋지요. 같이 머물고 며칠 지나가면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죠. 하루하루가 왜 돈이고 하루하루가 생활비고 하루하루 같이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친척들은 우리 살아가는 걸 잘 모르시니까 아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막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하루 보러 또 하루 살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라반 삼촌이 어떤 무엇을 제안을 하나요?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이 제안합니다. 돈 줄게. 왜? 너무 열심인 거예요. 자기 조카는 조카니까 삼촌 집에 왔으니까 그냥 내 나를 먹여주면 되겠지. 삼촌이 나를 먹여줘야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조카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일처럼. 거긴 특별히 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어서 딸 나엘이 목동이 역할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니 아들의 역할로 뭐 하는 거예요? 목동도 양도들 치고 한거 하는데 삼촌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자기 일처럼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은 계산적이에요. 그 전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한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작꽃도 빼앗을 작성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변화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변화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느냐, 내 인생을 다 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삶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촉이 뭔지 아세요? 돗자리예요. 무늬가 있는 것을 무문석이라 얘기를 하고 꽃이 있는 것을 화문석이라고 얘기를 한다죠. 자, 그런데요, 저렇게 무늬가 없는 돗자리는요 그냥 같은 색깔 가지니까 그냥 패턴에 따라 계속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해나가면 돼요. 단순 노동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찢어나가면 돼요. 하지만 화문석은 어떻게 돼요? 예,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나가야 되니까 예, 뭐 하나를 집어넣다 하더라도 예,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짜맞춰 가야지 막 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그림을 그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문석이에요. 그냥 남들 살다 그냥 가는 거야. 삶 자체가 노동이고 삶 자체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 인생의 노동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춰진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루하루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야곱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닌데 나도 하나님 만났는데,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 되는, 내 인생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네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삶을 돌아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맨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그것을 제가 순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너가 믿느냐, 예수를 너가 영접했느냐, 너의 안에 영생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을 가진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 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루하루가 노동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술과 같은 인생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 안내인데요. 지금 여기 일본에 보면 잠정적으로 목회 일정을 지금 연기를 하고 연기다 보다 못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 출석에 그 참석률을 따라서 목회가 정상화하도록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제 우리들이 일부나 또 예배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상화되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일정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현재 말맛에 하잖아요. 마침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말맛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쓰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그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우리가 수요 예배가 우리 지난주까지 했는데 1월 아예 한 달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일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 김경춘 목사님 계시죠? 일부 때 김경춘 목사님 앞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좀 뽑아서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 꼭 뽑아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같이 가져가십시오. 본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른 거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소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비드가 안정되어 줄 수 있게 하셔서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일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호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가정의 모든 경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비결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지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준 줄 알고 주어진 인생을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보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